자, 메스. 메스. 아, 마칠라네 했네. 어떡하지? 에이, 괜찮아. 그냥 해. 좀만 참아. 쫙쫙. 룰루, 요거는 이렇게 빼버려. 못 쓸 것 같아요, 저거는. 아우, 때를 오래 안 매셨나 보네. 좀 씻고 다니시지. 이게 뭐야, 이게. 어떤 놈을 써볼까? 자, 보자. 그거? 좋았어. 좋았어. 너. 자, 가자! 자, 손님 앞으로 이제 돌리시고요. 땜이니까 15,000원으로 안 돼, 이건. 그거? 얼마 인물도 나고 얼마나 좋아. 요건 두 배야. 더 완벽한 프라이버시 생활을 위해서 합판으로 막아보겠습니다. 자, 봅시다. 합판이 뭐가 있나. 자, 일단은 두께가 이 정도가 제일 좋긴 해요. 미송합판이거든요. 자, 미송합판이란 미국 소나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목재죠. 자, 사이즈가 맞을 것인지. 안 맞네. 아, 나 참나. 그러면 요렇게 하면 맞나? 안 나오네. 아하, 문짝이 원래는 무게가 있어야 또 왔다 갔다를 하는 맛이 있는 거예요, 이게. 이거를 아래판을 쓰겠어요, 이렇게. 아래판. 오, 굿. 가서 재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깔끔했어. 네, 사이즈 잘 들어가죠. 조금 모양새가 그럴싸해 보이죠, 이제? 이 자리를 이제 전통스러운 분위기를 조금 더 살리도록 제가 한지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예,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예, 한지를. 자, 이런 거는 한 번도 안 해봤어, 진짜. 해보는 거야, 그냥. 자, 손님 왁스 바르시지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대충 하는 거 아니에요, 이거. 어우, 본드가 쫙쫙 잘 붙겠네, 이게. 됐어, 됐어. 자, 한지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형, 뭐 국가세 나오신 거 아니죠? 아니요. 자, 일단은 현 상황을 설명해드리고 하겠습니다. 일단 윗부분 같은 게 볼 때는 여기가 좀 많이 넓어요. 그래서 이게 좀 떨어질 염려가 있어요, 이렇게. 요 틈새. 여기다가는 선반 높이 조절할 수 있는 옥타브를 좀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요. 사실 용도가 이렇게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뭐 귀에 걸면 귀고리, 코에 걸면 코고리 아니겠습니까? 자, 긴장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. 어, 들어왔어요. 자, 이제 위에 일단 걸리는 거 오케이. 자, 왔다 갔다 하는 거 오케이. 좌우, 좌우. 괜찮을 것 같아요, 이렇게. 어, 좋아, 좋아. 나쁘지 않아. 네, 아무튼 어머님이 잘 쓰셨으면 좋겠네, 일단. 자,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